합판이 없어요. 합판이. 그러니까 칩이 작으니까 구조 합판이 더 비싼 거거든요. 합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냥 나무 프레임에 지금 방수지가 있는, 요 방수지입니다. 방수지가.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영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 재밌는 타이니하우스, 타이니하우스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루마니아. 타이니하우스 뭘 배울까요? 어떻게 저렴하게 내 집을 짓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오, 우리 설계할 때 이거 많이 봤죠. 이제 은퇴 후 살고 있는 전원주택 이렇게 톡 튀어나온 창, 별거 다 있네요. 타이니하우스. 오, 필로티네요. 필로티라고 우리가 기둥에서 기초 말뚝 박아서 나무를 박아서 이렇게 경사지잖아요. 경사지니까 경사지를 살려서 띄워놓는. 똑같습니다. 이런 게 이런 타인하우스가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야, 이건 아이고 집이네. 집처럼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겁니다. 여기만 눈이 왔어. 재밌네. 여기에다 이제 장작을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매달려서 텐트를 해서 해먹을 여기다 할수 있는 거죠. 죽이네. 이게 창 있죠. 창이 팩스 창이죠.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무 널이라고 이렇게 해서 톡톡톡 박아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자를 법도 한데 뭐 나쁘지 않네요. 나쁘진 않네요. 오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돌 놓고 딱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아, 뭐 대단. 야, 시골에 타이니하우스죠. 그래서 온통 나무입니다. 나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부 처리한 이제 스테인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 강한 나무인 거죠. 그래서 뭐 기름을 먹인 거죠. 엄청 먹인 거죠. 이것도 엄청 먹인 거죠. 그래서 단하고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칼라타이라고 그러죠. 이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니까 잡아줘야 되는 거, 잡아줘야 되는 거. 이거를 여기다가 옷걸이를 하고 옷도 걸고 그렇죠. 여기다 등도 이렇게 매달 수 있고 빨래도 널고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 물이 샜나? 약간 물 먹은 방수가 결론가? 약간 결론가 나는 느낌. 내부는 이제 나무 루바를 계속 하고 여기는 이제 합판으로 마감하고 여기는 플렉스 창하는 거죠. 그래서 침대 싱글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 집은 단열이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짓는 과정은 이제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합판 사이즈는 모자르니까 색깔이 좀 다르네? 괜찮습니다. 뭐 어때? 뭐 어때? 이쁘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방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평면도 볼게요. 한 2m에 한 4m는 되는 집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뭐등 하나 있었잖아요. 돌멩이 하나 놓던 집. 올라가서 문을 열면 여기 책상, 식탁에 여기 침대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그런 겁니다.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창이죠. 창이 이제 이게 열리는 창인 거죠. 그래서 환기도 되고 단열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조그맣게 벽난로를 놓으면 난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경사진 거에 필로티를 띄운다. 여기서 침대를 놓고 여기 얹혀져 있는 거죠. 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목조주택입니다. 전형적인 목조주택인 거죠. 그래서 짓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온 가족이 농장에 타이니, 그러니까 오두막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오두막이 필요한 거죠. 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단열도 되는, 겨울에 눈 오는 겨울에도 있을 수 있는 온 가족이 이제요. 내가 보기엔 증조 할머니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이제 집 짓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그래서 망치질하고 이렇게 이게 방수지죠. 방수지에 이제 그래서 위에 외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형 방수지는 아니니까 방수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너를 계속 땅땅땅땅땅 밑에서 쭉쭉쭉쭉 박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도 끼는 거죠. 픽스 창 갖다가 창문을 끼고 아무래도 창문을 먼저 낀 다음에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올려놓고 해서 동네 창 이게 유리가 무겁잖아. 유리가 무거우니까 동네 청년들을 불러다가 위치를 잡고 있는 거죠. 위치를 잡아서 여기 요 정도로 할까? 요 정도로 할까? 여기 해놓고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프레임을 따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아까 그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보시면 합판이 없어요. 합판이. 그러니까 칩이 작으니까 구조 합판이 합판이 더 비싼 거거든요. 합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냥 나무 프레임에 지금 방수지가 있는, 여기 방수지입니다. 방수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방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단열재를 넣겠죠. 바닥은 안에서 단열재는 거죠. 밑에는 합판을 쳤을 거예요. 아무래도 밑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밑에는 합판을 치고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밑에 합판이 있는 거죠. 안에서 이제 단열재를 넣고 여기도 단열재를 넣겠죠. 단열재를 다 넣고 지붕도 단열재를 넣고 단열재 넣은 다음에 글라스홀이죠. 글라스홀 넣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루바를 치는 거죠. 루바를 치는 겁니다. 루바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여기 외부도 마찬가지나 외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합판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치는 온 가족이 이렇게 타이니 하우스를 집을 짓습니다.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망치를 하면 됩니다. 망치들로 그냥 뭐 못을 박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합판이 없죠. 내부도 합판이 없죠. 그냥 프레임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방수지 위에다가 그냥 곧바로 이제 여기다 이제 쫄대를 대는 거죠. 쫄대에서 띄워야 되니까 쫄대를 대서 나무를 박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판이 없습니다. 왜? 합판이 큰 집에 이렇게 자구리, 풍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을 하는 건데 이 집은 너무 작기 때문에 합판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은 집에 이런 작은 집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그냥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단층을 짓겠다. 그러면 합판 없이 짓는 방법입니다. 합판 없이. 그러니까 여기다 합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단열재를 넣고 이제 루바를 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방수지만 있고 외부에 루바, 안에 루바를 치는 거죠. 어떻게 루바로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판이 없습니다. 합판이 없어요. 지붕도 합판이 없어요. 바닥만 합판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집을 짓는 방법으로 나무 뭐 이제 말도 나무 기둥을 박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10평 정도는 경제도 질 수 있는 방법이 루마니아 타이니하우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온 가족이 DIY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타이니하우스 지금 뭐 2평 반이지만 이게 10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 뭐 화장실을 붙이면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설비적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평점 디자인 1.6. 디자인 이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타이니하우스의 가치거를 다 갖춘 거죠. 이게 우리가 빌러트 배웠던 빌러티 나름대로는 뭐 큰 집이 똑같이 다 있는 거죠. 편리성 1.5. 가성비는 당연히 높겠죠. 편리성 좋죠. 화장실 뭐 타이니하우스에 뭐 바닥도 합판이 없네요. 나무 너를 갖다가 이렇게 쭉 깔아놨네요. 합판이 없는 집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맞아요. 굳이 뭐 나무 너를 한 다음에 타이백 한 다음에 나무 너를 하고 그 위에 단을 좀 놓고 그 다음에 또 나무 너를 까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효율 1.5. 여기다가 벽난로를 하나 넣어도 충분히 우리 뭐 카박이라 하나 자동차 안에 조그맣게 그 벽난로 있잖아요. 그걸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1.5, 아이디어는 1.3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이니하우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은퇴 후 살고 싶은 저렴하게 좋은 집을 한 10평 정도 이게 조금 커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더 커지는 것 뿐이잖아요. 안 그러면 뭐 똑같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네 개를 붙이냐의 문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루마니아 타이니하우스였습니다. 7.9. 감사합니다.